혼자 조용히 타도 뭐 상관없지만 연습 삼아 또 혼자 입탑을 하면서 어차피 아무도 안 볼 거라는 생각으로 간단명료하게 생각이 간단해야 말도 간단하게 나오는데 머릿속에 시대적인 거 지금 사회의 흐름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 때문에 제가 뭔가를 말하기 그 말하려는 것을 하기 앞서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물론 그거는 일단 청자가 있고 그 청자가 받아들일 일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어차피 잘 받아들일 내용들이 아니다 라는 게 스스로 그런 생각이 적어도 드니까 얼마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부터 앞에 박히니까 깝깝하죠. 근데 뭐 어차피 영상 자체를 아무도 안 보니까 그쵸? 굳이 이런 말 할 거 없이 제 생각 혼자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면 되겠죠. 교정기를 끼고 있어서 참 소리가 약간씩 새요. 그 영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막상 하려면 이런 거 뭐 순서에 솔직히 얽매일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해서 내리막길이네 또 내리막길이네요. 멀티 안 되니까 일단 값 세네요. 이쁩니다.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네요. 저게 뭘까요? 아니면 저번에 간 적이 있는 길일까요? 이게 여기도 이렇게 길이 있고 저기 나무 저런 거 있네요. 아니면 사유지인가? 그럴 건 아닌 것 같네요. 한번 가보죠. 약간 기대가 됩니다. 야 이게 근데 이 7번기가 최근에 지금 또 얘기가 딴 데로 빠지는 7번기가 근데 덕을 이게 제가 처음에 가져올 때 원래 예상했던 구상이랑 정말 다르게 흘러갔던 자전거거든요. 디스크 브레이크에 뭔가 저는 도로용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 도로용 위주로 근데 뭔가 미니벨론데도 굵은 타예요. 굵은 타이어와 그러니까 MTB에 가까운 그런 프레임인 거예요. 그거를 그렇다고 완전히 MTB도 또 아니에요. 그런 걸 느끼면서 아이고 아 좀 그랬는데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잘 나가고 도로용 타이어만 껴도 그러니까 뭐 문제없이 잘 쓰고는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는 진짜 처음이네요. 모르겠네요. 여기 공원 같은데 근데 하여간 지금에 와서야 뭔가 7번기가 빛을 보는 야 이쁘네요. 빛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. 뭔가 오래된 고목이나 그런 건가요? 이게 뭘까요 이게? 지금 무대가 무슨 나무나 꽃 모양이네요. 꽃나무 모양 같은 그런 건데
아직 공사 중인 어떤 시설인가요? 물길 따라 걷는 길? 아, 이게 사유 사업 같은 게 아니라, 야, 이거 좋네요. 이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. 아, 참. 오늘도, 오늘 이 근처 보다가 다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요.